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지리산 성삼재 주차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노고단 고개로 갈 건데요. 이쪽으로 가면서 식물들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출발해 보겠습니다. 와, 여기 동자꽃 꽃밭입니다. 일단 입자리부터 보면은 잎은 이렇게 마드나기죠. 그리고 꽃은 하트 모양으로 다섯 개인데요. 석주과입니다. 동자꽃입니다. 동자꽃은 뭐 제비 동자꽃도 있고 그 다음에 가는 동자꽃도 있는데요. 이 친구들 그들은 꽃들이 조금 이렇게 좀 날렵합니다. 이 친구는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다섯 개인데요. 이거는 석주과 동자꽃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자꽃은 동자의 슬픈 전설이 있는 꽃이죠. 동자꽃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이 식물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네요. 줄기는 사각인데요. 현상과 친구들도 잎이 거의 마주나기죠. 그리고 특히나 꽃이 지금 여기 폈는데 꽃이랄 것 없이 너무 작습니다. 귀엽죠? 이렇게 토현삼하고 큰 기현삼이 있는데 그 구별할 때 이렇게 꽃받침에 이렇게 꽃받침이 이등병 삼각형으로 길면 토현삼, 거의 삼각형 형태면은 큰 기현삼입니다. 이 친구는 꽃받침이 이등병 삼각형으로 보여가지고 이거는 토현삼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꽃받침이 이등병 삼각형인 토현삼 소개해드립니다. 동자꽃 옆으로 이렇게 또 물봉선 만났습니다. 물봉선 여기 열매를 나중에 또 만지면 탁 튀죠. 타침이 나시죠. 요거 물봉선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지금 아랫잎은 북엽인데 소엽이도 소소엽이 또 있죠. 이렇게 얼핏 보면 지신나물처럼 어렸을 때는 보이는데요. 크면 이렇게 결격도 심해지고 겉이도 좀 불규칙적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이런 모습인데 큰 뱀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꽃은 노란색으로 꽃이 핍니다. 꽃은 지금 다 졌는데요. 큰 뱀무입니다. 이 앞에 있는 친구도 우선은 잎사리를 보니까 잎이 이렇게 마주나기네요. 줄기는 거의 원형 같은데요. 이렇게 잎이 상당히 이렇게 빠지면서 톱니도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꽃은 이렇게 폈죠. 여기에 지리산 꼬리풀인데 저도 처음 만났습니다. 땡겨보겠습니다. 꽃이 뭐 이런 모습이네요. 꽃이 꽃차례를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꽃잎이 다섯 장 같아요. 이렇게 이쪽도 봐볼까요? 여기 꽃잎이 네 개도 있고 이거 뭐 세 개도 있고 막 좀 헷갈립니다. 이거 어쨌든 이렇게 꼬리 모양으로 꽃이 폈는데요. 지리산 꼬리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큰 뱀무의 꽃을 볼 수가 있네요. 우선은 노란색 꽃이면서 꽃잎이 다섯 개입니다. 이렇게 열매 시기는 이렇게 거의 뭐 원형에 가까운데 이렇게 털이 막 있죠. 이거 바로 큰 뱀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큰 뱀무는 뭐 우리 그 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꽃이죠. 큰 뱀무입니다.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외모시플로 보이는데요. 일단 잎은 마주나기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게 암꽃 차례입니다. 좀 당겨 보겠습니다. 암술머리 보이시죠? 그리고 아래가 수꽃으로 보입니다. 요거 꽃밥도 보일 텐데요. 아직 꽃밥이 터지진 않았네요. 요거 외모시플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에는 암꽃, 아래는 수꽃입니다. 성삼재에서 노고단 가는 길에 요게 이 꽃을 만났는데요. 물레나물이죠. 꽃잎이 다섯 개인데 이렇게 뭐 이렇게 바른 개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물레나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잎사리를 보니까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네요. 물레나물입니다. 와, 지리산 꼬리풀이 활짝 폈네요. 아까 이거 꽃잎이 몇 개인지 참 알아보기 쉽지 않았는데 또 땡겨볼게요. 이거 쉽지 않네요. 꽃잎이 보통 4장이네요.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 현상가죠. 그리고 꼬리풀도 뭐 복래 꼬리풀, 긴산 꼬리풀 등등 많은데 지리산에서 만난 친구는 잎이 이렇게 좀 긴 형태. 지리산 꼬리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꼬리처럼 이렇게 노란색 꽃이 폈는데요. 잎은 이렇게 복엽인데 소엽 밑에 소엽이 또 있죠. 큰 뱀하고 좀 비슷하지만 이 친구는 겉이가 좀 일정합니다. 이거 다 집신나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어린 나무가 있는데요. 소엽이 7개이면서 이렇게 마주나기네요. 그리고 겨울로는 나아죠. 얼핏 보면 제 느낌에는 뭐죠? 그 소태나무 겨울로나고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것도 나가는데 이쪽도 나가네요. 이거는 물들매나무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리산하고 도교산 쪽에서 분포합니다. 물들매나무입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예, 잎이 이렇게 일단 네 개가 돌려나면서 예, 입자루가 조금 있어요. 조금 거의. 그리고 이거 맨들맨들 합니다. 예, 이건 줄기는 사각인데요. 요게 꽃잎은, 꽃잎 또 땡겨볼게요. 꽃잎은, 이게 이상하네. 세 개지. 꽃잎이 세 개로 보이네. 희한하게. 보통은 이 친구들이 네 개인데. 꽃잎이 네 개 있죠, 그죠? 네 개. 네 개도 있고 세 개인데, 보통은 네 개입니다. 이상하게 세 개가 많네요. 제가 접사를 해보니까. 예, 그리고, 화가래 털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요게 바로, 달키 아재비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옥두서니까의, 예. 달키 아재비입니다. 아, 이 앞에 예, 핑크빛으로 너무 예쁩니다. 아, 요거, 예, 똑바로 섰는데요. 요거는, 예, 노로즘이 되겠네요. 예, 숙이면 숙은 노로즘. 이렇게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 쭉 쓰면은, 네, 노로즘이 되겠습니다. 잎은 요런 모양인데요. 숙은 노로즘은, 네, 엽두가 꼬리처럼 좀 빠지기도 하고, 꽃은 흰색으로 핍니다. 노로즘이었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고사리는, 네, 황고사리로 보이네요. 예, 요런 모습인데요. 1회, 2회, 3회 정도까지 가는 것 같은데요. 황고사리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식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잎은 한 5개 정도가 돌려놨는데요. 맥은 땡겨보겠습니다. 맥은 삼주맥이네요. 뒷면도 보면 삼주맥이죠. 이렇게. 네. 밑에 6개도 돌려놨는데요. 지금 요거는 이제 꽃봉오리 상태고, 꽃을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있는데, 좀 땡겨보겠습니다. 여기 사실 이 정도 땡겨도 잘 안 나타나는데, 꽃에, 하간에, 여기 꽃이 있잖아요. 그 하간에 털이 있으면 갈키아제비인데, 이 친구 갈키아제비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봤거든요. 꽃은 여기 한 3개에서, 꽃잎은 한 3개에서 한 5개, 4개 정도 되는데요. 요거, 예, 갈키아제비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개갈키는 털이 없고, 갈키아제비는 털이 있습니다. 갈키아제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꽃, 예, 보니까, 예, 고개를 좀 숙이면서, 예, 흰색이잖아요. 아예 고개를 숙였죠. 예, 그래서 제가 요거는, 예, 숙은 노로즘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꽃도 좀 흰색으로 핍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 잎을 보면은, 엽두가 여기 꼬리처럼 빠지죠. 예. 숙은 노로즘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큰 뱀무가, 예, 그, 꽃이 피었다가 열매 시기로 가는 상태네요. 잎은, 예, 이렇게, 소엽 밑에 소소엽이 또 있는 형태. 그리고 잎이 많이, 아래쪽 잎들은 많이 갈라지는, 결각이 생기는, 예, 큰 뱀무 소개해드립니다. 예, 앞에 있는 이 꽃은, 예, 모시대인데요. 암순이 나와 있진 않네요. 그리고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죠. 예, 잎을 자르면 하얀색 유액이 나옵니다. 초록 꽃가들은 다 흰 유액이 나오는데, 요거 원추화서, 모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앞에 지금, 예, 꽃볼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시처럼 막 되어있는데요. 이건 이제 수리치로 보이네요. 이쁜 이런 모습인데요. 이거, 예, 수리치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삼재 1.5km인데 저희가 1.5km 왔나봐요. 예, 지금 왼쪽으로 갈 건데, 노고당 고개 1km 남았네요. 제가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노고당까지는 1km가 남았습니다. 와, 꽃 되게 예쁩니다. 보통은 두성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이질풀들은. 예, 이거는 좀 고산에서 볼 수 있는, 예, 둥근 이질풀이네요. 잎은 한 세 갈래 정도로 갈라졌는데요. 요거, 예, 둥근 이질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예, 이 꽃은 난초 종류죠. 이렇게. 근데 아래 꽃잎이, 예, 아래 꽃잎 입술이 좀 넓다고 합니다. 요거, 큰 꽃 옥천 난초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와, 싸돌면의 한손 소리 들리시죠, 여러분? 꽃이 이렇게 두 개가 보통 올라오는데, 꽃이 하나 피고, 아래는 이제 꽃봉오리 상태인데, 요거, 예, 좀 고산에서 볼 수 있는, 키는 한 50cm 이상 되는데요. 예, 둥근 이질풀이네요. 와, 꽃이 어쩜 이렇게, 와, 너무 잘 폈습니다. 잎은 이렇게 한 세 갈래 정도로 갈라졌는데요. 잎은 이렇게 지금 마주나기로 보이네요. 예, 요거, 예, 둥근 이질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해발 1315m네요. 예,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노고당 고갯길 0.6km만 더 가면 됩니다. 예, 예, 왼쪽 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난초는 지금 열매 시기입니다. 이렇게. 예, 잎이 이렇게 꽃보다 더 긴데요. 이거는, 예, 은대 난초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며느리 밥풀이 있죠? 이렇게 혓바닥, 아니 저기 이빨을 두 개 내민 것처럼 보이는데요. 꼬다리 부속체를, 예, 포엽이라 그러는데, 포또는 포엽이라 그러는데, 포엽에 이렇게 거치가 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알 며느리 밥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상가로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죠. 예, 알 며느리 밥풀입니다. 예, 이 앞에도 뭐 이렇게 꼬리풀로 보이죠? 이렇게. 잎이 세 개를 돌려놨는데, 이거는, 예, 긴산 꼬리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잎이 이렇게 세 장씩 돌려납니다. 긴산 꼬리풀입니다. 이 앞에 지금, 예, 이빨을 두 개 아주 하얗게 보이죠? 예, 그리고
예, 포엽은 이렇게 거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카롭게. 예, 이거 알며느리 밭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와, 등산로 옆으로 이렇게 동적꽃이 예쁘게 폈네요. 예. 꽃잎이 다섯 장인데 하트 모양. 예. 잎은 이렇게 속주가로 잎은 이렇게 마주닥인데 입자루가 거의 없이 다닥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동작꽃입니다. 예, 이 앞에 잎이 삼각형이면서 입자루에 이렇게 날개가 있는데요.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죠. 요거는, 예, 그 엽기 중에서도, 예, 산엽기로 보이네요. 꽃이 두상아서로 피는 산엽기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 앞에 하얀 꽃이 폈는데요. 요거, 예, 오소리처럼 잎이 생겼는데 조금 날카롭죠. 예, 갈래잎 오소리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산양가로 꽃은 이렇게 흰색으로 피는데 가향자리 꽃이 좀 커 보입니다. 갈래잎 오수리입니다. 아, 이 앞에 지금 잎이 세 장이 돌려난 게 보이는데요. 이거 예, 큰 갱이밥이죠. 예, 열매 시기도 지나고 해서 지금은 잎을 좀 키웠는데요. 큰 갱이밥입니다. 갱이밥 종류들은 옥살리스라고 잎을 맛을 보면 시큼한 맛이 납니다. 큰 갱이밥입니다. 예, 이 앞에 꽃은 일단 잎을 보니까 돌려나기죠. 1회 돌려나기면 말날이 2회 3회 말 정도 돌려나면 울릉도에서 자는 선말날인데요. 꽃도 보면은 꽃잎 6개인데 아래쪽이 좀 텅 빈 느낌. 그리고 보통 가운데 부르죠. 가운데를. 그리고 말라리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다행히 비가 안 와가지고 노당 가는 길이 너무 상쾌합니다. 아, 예, 지금 이런 조금 언덕길 올라가고 있습니다. 길도 너무 편하네요. 예. 와, 말라리. 예, 꽃이 3개가 다 폈네요. 잎이 한번 돌려나면은 말라리. 2, 3회 돌려나면은, 예, 그는 울릉도 자라는 선말라리죠. 예, 말라리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앞에 식물 3개가 보이는데요. 위에는 갈래잎 어수리, 아래쪽에는, 예, 말라리, 또 아래쪽에는 요거는, 예, 이럴리 빛으로 보이네요. 예, 또 가운데는, 요거는 동작꽃이네요. 예, 갈래잎 어수리, 동작꽃, 말라리, 이럴리 빛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와, 이 앞에 색감이 어쩜 이렇게 예쁘죠? 와, 너무 예쁩니다. 색감이. 예, 요거는, 예, 지리터리풀입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이 지리산이죠. 예, 노가단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요거, 예, 색감이 너무 예쁜, 예, 지리터리풀입니다. 예, 이 앞에, 예, 잎이 이렇게 아주 날렵한데요. 이쁜 마주나기네요. 요거, 술팽이 꽃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꽃잎이, 예, 가느다랗게 갈라져 있는 술페링이 꽃입니다. 예, 이 앞에 위에서 꽃이 이렇게 다 몰려서 났죠. 예, 요거는, 예, 1월 비비추입니다. 지금 잎도 이렇게 있는데요. 잎이 맥이 많죠. 예, 요거, 예, 1월 비비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산에서 볼 수 있는 비비추가 거의 1월 비비추입니다. 제가 노고단 가는 방향에서 지금, 예, 저 이쪽이, 오른쪽이 노고단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예, 천안봉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구름이 넘어가고 있네요. 예. 천안봉 가는 길, 저 위쪽에 구름이 가려져 있는 쪽이 제가 좀 이따 갈 노고단이랍니다. 제가 지금 노고단 방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이렇게 노란 꽃이 참 예쁩니다. 이렇게. 이게 더 예쁘네요. 이거 다, 대운산 원추리가 되겠습니다. 와, 이 앞에 하얀 꽃이 폈는데요. 오, 너무 예쁩니다. 요거는, 예, 흰 여로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와, 흰 여로 보기 정말 힘든데, 꽃도 너무 예쁘네요. 와, 꽃잎이 다섯 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흰 여로입니다. 와, 너무 멋집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잎이 이렇게 지금 복엽이면서, 예, 어건닭인데, 요거는 이제 산비장이로 보입니다. 예, 요거 산비장이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시는 없어요. 산비장이입니다. 이 앞에 있는 친구가 동작꽃인데요. 제가 이 꽃봉오리 보고 다른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 친구는 일단 석주가루 잎은 마주닥이고, 예, 동작꽃 꽃봉오리네요. 정말 다른 친구로 보이네요. 동작꽃입니다. 와, 등산로 옆으로, 와, 술팽이 꽃이 너무 예�게 폈습니다. 예, 꽃잎이 이렇게, 예, 술처럼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죠. 예, 이거 잎은 또 이렇게 아주 가늘죠. 석주가루 잎은 마주닥인데요. 이거, 예, 술팽이 꽃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말라리가 꽃이 예뻐도 너무 예쁘네요.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이쁜 돌려나기죠. 예, 말라리입니다. 지금, 예, 구름이, 예,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리산에 왔으니까 또 예쁜 또 지리 트리플 여러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좀 당겨서 보여드리는데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지리 트리플입니다. 예, 지금 구름이 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노고단 방향으로, 예, 이런 데크길을 걷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풍경이. 와, 이 앞에, 예, 둥근 이즈풀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꽃 하나, 예쁜 꽃 한번 접사 한번 해볼까요? 너무 예쁩니다. 보통은 그 옆에, 이거는 꽃이 하나 접고, 꽃이 지금 이렇게, 예, 하나 폈는데, 보통 두 송이가 많이 피더라고요. 여기도 그렇지만, 여기 그죠. 꽃이 하나 피고, 꽃봉오리.
예, 둥근 이질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둥근 이질풀입니다. 잎이 지금 아래쪽에 돌려놔서 이거는 말날인데요. 꽃이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와, 정말 이거 감탄하고 있습니다. 와. 잎이 한번 돌려놓으면 말날이, 2-3회 이상 돌려놓으면 네, 선말날인데요. 이 친구는 말날입니다. 와, 여러분 미모 한번 보세요. 와, 귀에 안개도 끼고 너무 멋진 풍경입니다. 예, 말날이입니다. 지금 노고단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와, 정말 안개가 이렇게 많이 꼈습니다. 구름이 지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너무 멋진 풍경입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 이 식물은 예, 이름부터 말씀을 드리면 외우산풀입니다. 예, 사냥가로 예, 꽃은 대부분 흰색으로 피는데요. 제가 당겨보면은 이발의 부석체를 예, 포라 그러는데 포엽이 이렇게 예, 결각이 있습니다. 이거 누룩지 나물로 맛있는 외우산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잎이 이렇게 오수리처럼 많이 갈라져 있는데요. 이거는 예, 갈레잎 오수리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노고단 가는 길 지금 예, 구름이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멋진 풍경인데요. 여기 예, 둥근 이질풀 꽃이 너무 예쁘게 폈습니다. 너무 예쁘죠? 싸돌면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리산 여기 노고단은 뭐 아주 어렸을 때 와보고 지금 거의 뭐 초인길이다시피 합니다. 와, 이 꽃, 와, 색감이 더 예쁘네, 이거는요. 아, 둥근 이질풀입니다. 와. 예, 이 앞에 꽃은 예, 이렇게 바깥에 있는 걸 뭐 설상하라는데 설상할 개수가 많지는 않아요. 예, 이거는 예, 참치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치나물로 먹는 게 참치죠. 예, 이거 참치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상화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와, 이 앞에 너무 멋진 나무가 있는데요. 설명이 있네요. 예, 자랑스러운 우리 나무, 예, 구상나무죠. 여기, 예, 예, 독일산 기준으로 위쪽은 분미나무 자라고요. 아래쪽은 구상나무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예, 오, 너무 멋지죠. 예, 잎을 보면은 잎이 360도 이렇게 돌려놓은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뒤에는 예, 땡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기공조선 심줄이 두 개가 있고 앞은 이렇게 노드입니다. 하트 모양이라는 얘기죠. 파했다는 얘기죠. 요거 예, 구상나무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와, 멋진 구상나무 만났습니다. 구상나무입니다. 예, 이 앞에 노란색 꽃이 이렇게 피었는데요. 별 모양으로요. 이런 것들이 다 돌나물과죠. 돌나물 꽃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피는데요. 뭐 기린초, 그 다음에 꽁예비름, 그 다음에 그 또 뭐 바이솔 종류. 예, 이거는 예, 기린초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란색으로 별 모양으로 꽃이 피는 네, 기린초입니다. 길 옆에 이렇게 하얀 꽃을 만났는데요. 요거 예, 토플인데 얘는 2에 3에 더 갈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는 네, 서양 토플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연 상태는 토플이 많은데 이 친구는 제가 볼 때는 서양 토플로 보이네요. 이렇게 2, 3에 갈라진 거. 예, 서양 토플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식물은 네, 제가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네요. 예, 이런 친구들이 다 벽가 식물이죠. 우리나라에 예, 사초과, 그 다음에 국화과, 벽과 순으로 많은데 이 친구는 예, 벽과식물인데 이름 저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예, 바위에서 예쁜 꽃이 폈는데요. 예, 꽃잎이 예, 단색이죠. 이런 것들은 다 그 장미과죠. 이거는 바위에서 자라는 예, 돌양지꽃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노란꽃이 예쁘게 폈습니다. 잎이 삼출렵으로 보이네요. 예, 이 앞에 노란꽃이 있는데 이거는 예, 잎이 줄기를 감싼 예, 개시호로 보이네요. 시호, 개시호, 섬시호 예, 다 예, 노란색 꽃으로 핍니다. 사냥가입니다. 개시호입니다. 예, 지금 노고단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께 예, 360도 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구름이 막 넘어오고 있습니다. 아, 예, 너무 멋진 풍경이네요. 아, 360도 뷰 천천히 한번 보여드립니다. 지금 구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노고단 예, 1507m 예, 예, 정상에서 타치 한번 해봅니다. 아, 여기는 예, 노고단입니다. 제가 지금 노고단 정상에 서 있는데요. 예, 360도 예, 시계 방향으로 여러분 한번 뷰 보여드릴게요. 예, 이런 모습이네요. 예, 예. 예,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예, 잎이 일단은 마지막으로 보이는데요. 예, 큰 꽁예비름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큰 꽁예비름은 예, 마주나기 또는 세계로 돌려나기인데 꽃이 펴봐야 합니다. 이거는 큰 꽁예비름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 노고단 지금 예, 해가 났습니다. 와, 구름이 지금 운해가 엄청납니다. 와, 너무 멋진 풍경입니다. 와, 구름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와, 여기 뒤에 예, 또 등산석. 아, 360도 뷰 한번 찍어봅니다. 와, 노고단 정상에서 예, 구름이 넘어가는 걸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와, 정말
엄청납니다. 오른쪽은 구름이 더 넘어갑니다. 제가 지금 노고단에서 지금 풍경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해가 났습니다. 하늘도 파란데요. 이 구름이 완전히 걸쳐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풍경이네요. 비행기를 타야지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지리산 노고단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지리산 노고단 왔는데요. 1507m입니다. 지리산 천안봉은 1915m인데요. 여기는 노고단입니다. 노고단 정상석 한번 타치하고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노고단입니다. 앞에 있는 이 식물은 잎자루가 거의 없죠. 줄기 잎에 경생엽에. 그래서 이거는 참범꼬리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범꼬리입니다. 이 앞에 있는 엉겅퀴는 일단은 결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은 나중에 흰색으로 피는데요. 정령 엉겅퀴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고리 엉겅퀴는 이렇게 결각이 없죠. 정령 엉겅퀴입니다. 와, 참범꼬리와 지리산 풍경 사진 한번 찍어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친구는 경생엽이 잎자루가 없는 참범꼬리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환상적이네요. 이게 백오산 원추리 사이로 이게 흰조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올라올 때도 찍었는데요. 내려갈 때 한번 더 찍어봅니다. 한번 땡겨볼게요. 이런 거 접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흰여로입니다. 이 앞에 지금 하얀 꽃이 폈는데요. 이거 흰여로입니다. 꽃이 너무 예쁘게 폈네요. 흰여로입니다. 앞에 하얀 꽃이 예쁘게 폈는데요. 이거 잎이 이렇게 삼각형 형태인데 이거 산꽁의 다리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나리 아제비과의 산꽁의 다리입니다. 이거 노란색으로 예쁜데요. 이거 잎이 줄기를 감싸고 있죠? 그러면 두메고들백이네요. 그리고 잎이 줄기를 감싸지 않으면, 그 친구는 산쓴박이죠. 이 친구는 두메고들백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쓴박이나 고들백이는 잎을 자르면 흰 유액이 나옵니다. 두메고들백이입니다. 이 앞에 하얀 꽃이 예쁘게 지금 피기 시작하는데요. 꽃이 위에서, 밑에서부터 먼저 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죠. 잎은 요건 마주나기도 있고, 어긋나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긋나기인데, 이거 큰 까치 수염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꽃은, 이렇게, 한쪽으로만 쭉 달려 있는데요. 요거는, 총상화사로 피는, 도라지 모시대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잎을 보니까 잎이 이렇게 삼출엽으로, 어긋나기죠. 꽃도 보면 느낌이 조금, 핑크색인데, 검은색이 조금 더 도는 느낌? 그런 느낌인데요. 꽃받침을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꽃받침을 당겨 보니까 꽃받침 위쪽이 조금 둥근 느낌이죠? 여기 그죠? 이렇게 이게 바로 검나무 쌀입니다. 여러분께 지리산에서 볼 수 있는 귀한 친구 검나무 쌀이 소개해 드립니다. 이 앞에 산꽁의 다리의 꽃이 예쁘게 폈네요. 미나리 아제비카 식구인데요. 잎을 이렇게 생겼어요. 잎이 삼각형 형태죠. 이렇게 꽃이는 위에만 있어 보이네요. 이 친구 요거 산꽁의 다리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산은 꽃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폈죠. 우산살 모양으로. 그러면 시호 중에서는 시호, 개시호, 섬시호가 이렇게 꽃이 노란색으로 핍니다. 그리고 잎이 줄기를 감싸고 있죠. 그럼 이 친구는 개시호입니다. 시호는 잎이 줄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섬시호는 울릉도에서 자라죠. 그 친구는 울릉도에서 자랍니다. 이 친구는 개시호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꽃이 지금 보니까 완전히 그냥 일반 쌀이와 좀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 흑 자주색이죠. 요거는 검나무 쌀이로 소개를 해 드릴게요. 벌써 느낌 자체가 틀리네요. 요거 지리산에서 볼 수 있는 검나무 쌀이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꽃받침 열편이 좀 이렇게 둥글다고 합니다. 검나무 쌀이입니다. 조리대 사이로 지금 말라리 꽃이 여기 한 송이가 폈고요. 여기는 네 송이가 폈네요. 좀 당겨 보겠습니다. 이게 뭐 꽃이 말라리에 정말 예쁘죠? 여러분께 말라리 꽃 소개해 드립니다. 잎은 안 보이지만 잎은 돌려나기입니다. 말라리입니다. 제가 지금 노고단에서 성삼재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성삼재 주차장에서부터 노고단까지 가는 길은 정말 길이 평탄하고 해서 너무 걷기가 좋네요. 지금 성삼재 쪽으로 가고 있답니다. 제가 오늘 말라리 꽃에 완전히 푹 빠지는 날입니다. 잎이 이렇게 돌려나면서
와, 꽃이 예뻐서 정말 너무 예쁘죠. 와, 그리고 아래쪽은 이렇게 공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꽃잎은 6장인데요. 백합가에, 예, 여러분, 예, 말라를 소개해드립니다. 와, 정말 예쁘죠? 와, 미모가 완전히 뛰어납니다. 예, 잎이 꽃이 중간을 보고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잎이 이렇게 돌려나기인데요. 말라리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예쁩니다. 예, 꽃이 하얗게 폈는데요.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게 설상한데 설상화 개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예, 시나물로 먹는 참치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친구는 일단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입니다. 예, 국화과 친구들은 잎이 거의 어긋나기인데 이 친구는 마주나기네요. 요거, 예, 등골나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등골나물도 뭐 벌등골나물, 향등골나물, 골등골나물, 서양등골나물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헷갈리는데 잎이 거의 갈라짐이 없죠. 예, 이거는 예, 등골나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 말라리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오늘 몇 번 찍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예쁘죠? 아, 예, 정말 반합니다. 어, 죽은 게도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잎이 돌려나는, 예, 한번 돌려나는 말라리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친구도, 예, 줄기는 사각, 예, 잎은 마주나기죠. 예, 이렇게, 예, 잎 겨드랑이 여백에서 꽃이 폈는데 이거는, 예, 십사리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겉이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십사리입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식물은 일단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네요. 줄기는 사각이, 줄기는, 예, 사각 느낌인데요. 예, 요거는, 예, 송이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만주송이풀은 대청무 같은 높은 데 자라면서 꽃이 그 옅은 노란색이죠. 예, 요거는, 예, 송이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성삼자 주차장으로 지금, 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길이 평탄하고 너무 걷기 좋습니다. 어, 날씨도 지금 하늘이 파랗고요. 오늘 비가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너무나 다행입니다. 예, 잘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아래쪽에 있는, 예, 요거는, 예, 까치 고들빼기로 보이네요. 입자루가 있죠. 예, 요거는 잎을 자르면 흰 유액이 나오는데요. 까치 고들빼기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요 위에도 많이 있네요. 까치 고들빼기입니다. 예, 꽃이 이렇게 생긴 것들이 거의 담배풀이죠. 예, 좀 깊은 산에 있는 거는 입자루에 이렇게 날개가 있는데요. 요거는, 예, 두메 담배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래쪽 줄기에 털도 이렇게 많아요. 예, 두메 담배풀입니다. 담배풀 종류는 뭐, 긴 담배풀, 좀 담배풀, 두메 담배풀, 요즘 이 정도가 있는데요. 요거는, 예, 두메 담배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친구는 우선은 잎이 이렇게 네 장도 돌려난 것도 있고요. 이렇게 다섯 장 돌려난 것도 있고. 많은 건 6살까지 도전합니다. 요거는, 그리고 맥은 3주맥이죠. 이렇게 맥이 3개 있죠. 그리고 더 특징은, 예, 제가 여기 잎 갈기를 좀 당겨 보겠습니다. 잎 가장자리 털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친구는 갈키 아제비입니다. 화가, 예, 꽃 아래쪽에도 털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찍기 쉽지 않더라고요. 어, 털이 보이시죠? 여기 이쪽에 요 화관 여기에. 예. 그래서 이거는, 예, 갈키 아제비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주로 남부 지역에 많이 분포합니다. 예, 지리산에 있는, 예, 갈키 아제비 소개해드립니다. 예, 제가 방금 이 임도길로 내려왔는데요. 올라갈 때는 이 길로 올라갔었습니다. 예, 지금 승삼재까지는, 예, 1.5km가 남았네요. 예, 천천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와,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이 짜뜩 꼈습니다. 와, 어, 소나기가 금방이 올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예, 성삼재 주차장으로 지금 하산하는 중입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우선은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네요. 마주나기고 잎은 이렇게 뭐, 어, 3분의 1이 긴 난영인데요. 아, 이렇게 또 꽃이 이렇게 꽃받침이 좀 붉게 보입니다. 예, 이거는, 어, 꽃잎이 두 장, 꽃받침이 두 개, 수술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투투투죠. 예, 이거는, 예, 말털 이슬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털 이슬 종류들은, 예, 동물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 말, 쥐, 개인데요. 소는 새털 이슬, 말털 이슬, 쥐털 이슬, 개털 이슬, 털 이슬, 이렇게 한 5종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예, 잎이 난상이면서, 그래도 키는 뭐, 한 30cm 정도 될 것 같아요. 말털 이슬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들입니다.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정도 되는데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죠. 예, 꼬리도 좀 빠지고 맥은 한 둘, 한 네 쌍 정도 있는데 당겨 보겠습니다. 이게 주변에 따라서 털이 쭉 있죠. 그리고 잎 가장자리에도 털이 조금씩 보일 거예요. 요거는 그 예전에는 지리개불나무로 불렀는데요. 지금은 왕개불나무로 통합이 됐습니다. 예, 요거는 예, 인동과의 왕개불나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앞에도 이렇게 예, 노란 꽃이 예쁜데요. 요거는 예, 이렇게 입자리에 날개가 이렇게 있죠. 예, 요거는 예, 두메담배풀입니다. 두메자가 들어갔으니까 깊은 산에 있다는 의미죠. 예, 두메담배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성삼재 주차장에 잘 도착했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날씨가 좋아가지고 다행히 예, 오늘 식물 관찰을 잘 했습니다. 예, 많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